네,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. MXR. 와우. MXR 되게 오랜만에 만나보는 친구 같죠? 뭔가? 자. 열려라. 열려라. 에야. 오. 와. 아, 나 왜 가볍나 했어. 오, 이게 뭐지? 너무 귀엽죠? 예, 이렇게 큰 박스에 지금 미니 페달이 들어있어. 부스터에 부스터. 이거 너무 귀여워요. 뭐 없어. 정말 군더더기 다 빼고 그냥 회색 광택 나는 외관에 딱 볼륨과 톤 딱 두 개 있어요. 인풋, 아웃풋. 오. 예, 건전지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, 예, DC 이거 아답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. 와, 이거 진짜 가볍다 이거. 140g. 그치, 보통 이 정도 크기는요 160g이 노멀이에요. 무어 오디오 같은 느낌. 근데 얘는 무어 오디오보다 살짝 더 작아요. 그리고 140g, 한 20g이 빠졌죠. 정말 이거는 그냥 얹어놓으란 얘기죠, 페달보드에. 와우, 너무 귀엽다. 이거 사운드도 부스터도 어느 정도의 원음 손실이 안 한지, 그리고 얼마만큼의 부스터 기능이 있는지, 여러분들, 조그만 작은 고추가 맵다. 네,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안녕하세요, 썬데이 탐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예, 아. 이게 좀. 오늘 함께 해볼 리뷰는요. 단촐하네요, 뭐가. 뭐가 없죠? 예. 군더더기 다 뺐어요. 그리고 겉에 있는 모양이나 뭐 이런 외관 자체에서 너무 심플하게 나왔죠? 예. MXR 부스터입니다. 없어요, 뭐가 이름도 없어요. MXR 부스터예요. 부스터네요, 이름이. 네. 그 MXR 프리, 에코플렉스. 에코플렉스 프리앰프랑 MXR 마이크로앰프를 합쳐서 미니 사이즈로 완성한 부스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프리앰프와 마이크로앰프를 합쳐서, 네. 볼륨과 톤으로 되게 단촐하게 이렇게. 그것도 옆에다 놓으면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놨네요. 네. 귀여워. 귀여워. 너무 귀엽죠. 네. 자, 그러면은 뭐 사운드를 들어보고 이것보다는 원음 손실에 관한, 네, 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지금 팬더에 되어 있고요. 볼륨 좀 줄여놔야 되겠죠? 그럴 것 같아요. 네. 역할 클 것 같아요. 엄청 커요. 더 줄여놔야 돼. 이게 플러스 25dB까지 확 올라가니까 왕 올라가네. 자, 톤 한번 볼까요? 기본이에요. 그러니까 원음이 기본으로 0으로 되어 있어요. 아, 그러니까 역할 클 수밖에 없지. 요 그 정도만 넣고 쳐야 되겠네. 네네네. 좋다. 아, 그러네. 제가 EP 부스터가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근데 그것도 똑 비슷해요. 아, 0에서 시작해. 네, 그래서 진짜 저 항상 이 정도로 놓고 해요. 좀 비슷한 것 같네요. 자, 우리 뭐 의미는 없지만 마샬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.
그러면 네. 볼륨을 0으로 해놨잖아요. 그러면 네. 원음이잖아요. 네. 여기에 제가 지금 해보세요. 0이잖아요. 해봐요. 톤을 움직일 수가 있네. 아~ 톤 메이킹이 가능하네. 아, 아, 그렇죠. 뭐 프리앰프. 프리앰프니까. 아, 어, 좀 마샬이 쏜다 싶으면 톤을 깎으면 되겠다. 어, 톤을 깎고. 세고 톤 깎이고. 어, 생각 잘했네요. 와, 이거 되게 괜찮네요. 이게 톤이 이게. 한수, 신의 한수. 예. 와우. 얘가 가격대가 18만 3천 원이거든요. 원래 판매가는 22만 9천 원인데 기분 좋은 가격으로 18만 3천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예. 왜 그래서 아 좀 이게 비싸다. 외관도 그렇고 아 좀 비싸다 생각했는데 아유. 어, 이거 잘했네. 잘했네요 이거. 멋있네요. 어, 생각을 잘했어. 그래. 그렇단 그렇죠. 원음 손실에 관한 거는 뭐 둘째 치고 얘네는 지금 부스트 크랭크 업 하고 그리고 그 톤을 좀 이렇게 만질 수 있게끔 톤 변화에 좀 신경을 더 쓴 듯한. 네, 그, 그러니까 그리고 톤이 그 질감 자체가 되게 좋아요. 네네네. 톤이 이렇게 싸구려 톤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. 싹 변해갖고 그리고 톤의 역가도 막 이렇게 막 좀 있어요. 세고 막 어둡고 이게 아니라 딱 그 범위 안에 딱. 좋은 소리의 그 사운드 범위 안에 딱 있어가지고 어떤 톤을 하든 어, 딱 좋아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아, 딱 좋아. 어, 그러면 우리 어. 다시 얘는 좀 어두우니까 톤을 약간 밝게 해놓고 이렇게 어두운 앰프에서는 약간 올리고 네네. 밝은 앰프에서는 약간, 좀 깎고 어. 딱 좋네. 괜찮네요. 솔로 때 이제 막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그 성향 그대로 클랭크업 되면은 너무 쏠 때가 찢어져요.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. 네. 그거를 그 톤 자체를 아니면은 이 어, 부스터 자체 톤 자체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 손을 못 대는 뭐, 경우가 있어요. 그냥 어. 진짜 부스터만 되고 네. 그럴 소, 때, 오, 막 이럴 때 있어요.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내가 솔로잉을 하거나 좀 도드라져 있을 때 더 예쁜 톤으로 내가 맞춰놓은 다음에 부스터업을 시키면 예, 오, 이거 되게 오, 좋네요. 좋네, 이거 잘 만들었구만. 어, 잘 만들었네요. 이거 잘 만들었고 18만 3천 원 잘 만들었구만. 그 MXR이 옛날부터 진짜 역전의 용사인데 네. 이유가 있네요. 야, 뭐 얘네는 뮤지션이나 플레이어들의 뭘 알아? 어. 예. 그러니까 왜 그렇지? 예. 어. 뭐 소리를 좋게 만드는 건 기본이겠죠. 맞아요, 예. 맞아요. 소리가 뭐 고민을 계속 한다는 예. 게 느껴지는. 야, 뭐 부스타가 왜 다 이렇게만 되냐, 뭐 이런 어, 생각을 계속하는. 이거 참 잘했어요. 참 잘 만들었네요. 예. 와, 자, 한 줄평 생각해 주시죠. 예. 네. 저희가 지금 되게 빨리 끝내는 것 같지만 나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예. 그리고 지금 얘는.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직관적으로 이렇구나가 확 와닿잖아. 네. 아, 나 이게 너무 좋아 이런 게. 뭐 이렇게 고민하고 어, 이거 아이씨, 어떻게 되지? 고민 어, 이런 게 없어. 아, 이게 딱 좋은 거예요. 네. 와, 이게 너무 좋네요. 네. 자, 그러면 한 줄평 시청자 평 한 줄평 먼저 드리겠습니다. 어, 램블 FX 이펙터 트윈 밴더 했었죠, 우리. 네. 여기에서 아, 이 사람 뭐 재즈 베이스 좋아. 이 사람은 왜 계속 이렇게 감사합니다. 이런 편파적인 댓글들 너무 좋아합니다. 네. 무거워서 우는 크라이 베이비. 네. 이분이 빈티지에 대해 막연한 환상만 아니라면 써먹기 좋게 잘 만들어진 페달인 것 같습니다. 와, 좋죠. 단순히 복각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다양한 토글과 미니 노브를 통해 연주자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쓸데없는 게 아니라 진짜 쓸 수 있게 접근한 점에서 훌륭한 것 같습니다. 저는 마크2의 소리가 확실하게 마음이 듭니다. 라고 한 줄평으로 제작자가 필드 연주자인 게 확실합니다. 라고 한 줄평은 그렇지 연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어, 저 이펙터에 녹여
놓은 네, 그런 이펙터들이 얘처럼 제가 할 지금 한 줄 평을 이 사람이 먼저 했는데 그러네요. 예. 이거는 근데 다른 기어인데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딱 맞네. 와우. 네. 네. 그래서 무거워서 우는 크라이베비. 크라이베비가 우는 이유가 무거워서. 예. 아, 이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작자가 분명히 필드에서 연주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. 그럴 줄 알았습니다. 와, 맛있게 잘 익은 김장김치. 어후. 김치가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빼놓을 수 없죠. 네, 근데 그 김치 진짜 맛있어. 김치가 맛있으면 다 맛있는 거죠. 다 맛있죠. 이게 내 원음 사운드와 하고 이게 또 메인이 될 수. 김치가 메인인 요리 또 많습니다. 네, 네. 뭐 김치전을 해서 먹어도 맛있고 뭐 이게 끓여 먹어도 맛있고. 네, 김장 김치 맛있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케이크 대 와인점 드리도록 하죠. 케이크 대 와인 몇 대? 몇 대? 두 점. 7.0. 7.5. 네, 2점. 왜 이렇게 많이 됐어? 이게 너무 좋아요. 아, 이거 그럼 바꾸시죠 뭐. 이 피를 네. 팔아. 왜냐면 솔로잉 기타리스트 솔로잉 할 때 부스터 네. 필요해요. 이게 아, 뭐 필요하죠. 엔지니어를 데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내 기타를 안 키워주거든. 요 파랑 불빛도 여기다 달지 않고 여기다 단 거 잘했어. 이게 더 잘 보여. 아, 그쵸. 여기서 네. 보니까. 네, 여기서 보니까 그치. 여기 더 잘 보여. 이게 진짜 플레이어가 만든 거예요. 내가 필드에 보니까. 있는 사람이 필드에 있는 사람. 아, 너무 좋습니다. 뭐가 없지만 네. 뭐가 없는 애가 아니야. 네. 다 있어요. 다 있어요. 아, 네. 오늘 참 지아가 마음에 드는 MXR 부스터 이펙터였고요. 야, 난 이거 뭐 주고 싶은데. 네. 예, 그렇습니다.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 만나볼 건데요. 오, 저는 다음 시간은 좀 복잡해요. 예, 아,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계속해서 무도에 힘쓰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.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봐요. 안녕.